Hi, YouTube friend.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우리 방 매니저인 채미님이 권유를 해주신 감자 옹심이를 잡숴 보겠습니다. 자, 감자 옹심이는요, 감자로 만든 수제비 같은 느낌? 그래서 뜨끈뜨끈하게. 자, 국물 보이시죠? 국물. 뭐 사올 것 같이. 어우. 들깨 향도 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옹심입니다, 여러분. 100% 감자로 만든 옹심이. 쫀득쫀득. 맛있습니다. 너무 쫀득쫀득해요. 맛있죠? 여기에 직접 가면은 보리밥 줘요, 보리밥. 맛보기 용으로. 아, 뜨거워. 옹심이가 수제비가 다른 이유는요, 얘는 감자로 만든, 100% 감자. 감자를 으깨서, 짜서, 그리고 수제비처럼 넣은 거예요. 여기 호박도 들어있고. 이렇게 딱. 에펠탑 채민 하트님 별풍선 200개 아유, 감사합니다. 감자 채미님이 옹심이 먹방 200개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봉님 최고 채미님. 굿굿굿. 채미님, 자, 어머, 죄송합니다. 쫀득쫀득. 감자도 있고. 언니, 그거 알아요? 감자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엄청 빨리 흡수된 때살 무지 찐데, 저 맨날 감자만 안 먹습니다. 그러면 되죠? 여기다가, 이게 원래 칼국수랑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감자 옹심이 칼국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100% 이게 1,000원 더 비싸요. 이게 8,000원이에요. 8,000원.
어우, 맛있어. 나 김치랑 얹어 먹으니까 맛있네요. 김치랑. 딱. 자, 조합 써봐. 조합 써봐. 쫀득쫀득하고. 이거 제가 옛날에 이 가게 가서 먹었던 방송한 거 있거든요. 거기 거예요. 김치가 맛있어, 김치가. 이런 칼국수집이나 수제비집이나 김치가 맛있어야 됩니다. 아.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뜨끈뜨끈한 게. 여기는 진짜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갔어. 다른 데는 내가 옹심이라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동그랗게 경단으로 만들었는데, 너 감자 옹심이가 아니야. 밀가루야, 밀가루. 못생겼지만 맛있어요. 이봐, 김치 봐. 여기 가게 이름이 아차산 옹심이, 감자 옹심이. 이런다가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풀어. 빨개지죠? 그 국물도 맛있어요. 이렇게 같이 떠가지고 이렇게 딱. 국물이 어떻게 이렇게 뽀얗지? 어우. 여기는 직접 가서 먹어야 돼. 맛보기, 그것도 주잖아, 맛보기. 보리밥. 나도 약간 할머니 입맛이 있어요. 저도 약간 할머니 입맛이 있습니다.
이 빛깔 보십시오. 어? 잡숴봐. 잡숴봐. 단호박도 있어요. 나도 그래요. 잡식성 맛없는 게 없어. 맛 타고난 돼지입니다. 저는 돼지. 아우, 김치가 맛있으니까. 보시죠? 보이시죠? 국물이 빨개지고 있어. 이 김치 국물이랑 또 어우러진 국물 맛. 1인분이요. 너무 맛있다. 뜨끈뜨끈. 아까 걸어오는데 무지 춥더라고. 지금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리는 게 들려. 이런 건 살도 안 쪄. 살 안 쪄, 살 안 쪄. 아우, 김치가 좀 모질라네. 응? 김치가. 김치 너무 맛있다. 나 웬만하면 김치 맛있다 소리 안 하는데, 겁내 맛있네. 단호박이 또 있네. 영양식 같아. 영양식, 보양식 먹는 느낌. 국물이 뿌옇고. 봉시리가 달아요. 오늘 봉실이 주사 맞히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월요일로 미뤘어. 그래서 봉실이 그냥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들어왔더니 계속 가게에서 긴장을 했는지 무서워하잖아. 다른 고양이 봉순이만 만만하고. 그랬더니 뻗었어. 자 지금. 여기 댐비지도 않잖아요. 맛있어. 아 이거 내 마이크에 막 마이크. 건강해지는 느낌? 아, 건강해지는 느낌? 너무 맛있다. 봐봐. 나 웬만하면 김치 다 안 먹거든. 총각목 빼고. 너무 맛있다. 쫀득쫀득 소리 나죠, 여러분? 김치가 없어. 시원하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 부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마시는 거야. 진짜 맛있다. 어우, 국물이 끝내줘요. 내리는 눈을 보면서. 아우, 감자 옹심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